전남 브리핑입니다. 광양시와 LF리조트가 구봉산 관광단지 연계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봉산 관광단지에는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와 이동 체험시설 등이 오는 2030년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현재 사유지 기준 85%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광양시는 전남도의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190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1만 4천여 농가입니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헥타르부터 5헥타르까지며 인증 단계별 지급 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나 특작 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입니다. 강진군이 지역 교육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4일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다산 학생 수련원 건립과 전남 국제 직업고등학교 설립, 학교 복합시설 등 핵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은 해당 건의안을 검토한 뒤 전담팀을 꾸릴 방침으로 내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0.7명,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구 절벽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군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역 병수를 살펴보면 2014년 27만여 명이던 수치가 18년도엔 22만여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심 끝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던 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은 BMI를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지금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 9, 25사단 등 3개 사단 신병교육대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병역 자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병력을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시기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 걸친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8개 시군 가운데 해남군은 아이 양육과 청년 지원 정책, 노인 복지 정책 등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 청년 창업 공간과 주거 안전 대책이 세워져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흥군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비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17억여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계도 분야 등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자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